안녕하세요, 골코맘이에요. 오늘은 수요일, 제가 가장 바쁜 날이거든요. 아이들이 스케줄도 제일 많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제가 편집하고 이야기한 거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주 50개 마음가짐 준비해 오세요. 지금 몇 시인가? 아들 6시 55분 일어나서 샤워 중이에요. 엄마 일어나야지 하면서 그냥 너무한 거 아니냐? 7시 45분에 오케스트라 연습이 있거든요. 그거 가야 된다고 6시 55분에 일어나서 지금 샤워 중이에요, 우리 아들이. 나를 깨우고. 와, 너참 대박이다. 근데 뭐라도 해야라 좀. 아, 근데 내가 너무 힘든데요. 엄마로서 일어나야겠죠? 커피 한잔 먹고. 날씨도 추워져서 공기가 찬데 저렇게 샤워를 하십니다, 아침부터. 오케이,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 바로 아침에 가는 거안 힘들어? 오케이, let's go. Good morning. It's good. Jerome is very excited. Oh, good. I'm glad you're excited. Your bag. Here? 야, 저거 누가 해? 저거 발레, 저기 패트릭 아니, 제로마? 더블 베이스 패트릭이? 오 마이 갓. 왜 자꾸 돈이? 잘 지내, 제로마? 가방 뒤쪽으로 가져가야지. 친구들은 저쪽으로 왔나봐. 스쿨백. 자, 저희 아이를 드롭하고 지금 시간이 7시 42분. 제로미가 55분에 일어났으니, 자, 빠르게 옮겨서 아침도 못 먹었어요, 쟤는. 흥분해서. 자, 다른 친구도 이제 막 오기 시작하죠? 제로미가 넘버원으로 왔대요. 일찍 도착했고. 그래서 저희가 할게요. 얼굴 화장 안 했으니 약간 졸려서. 제가 오늘 일정을 좀 설명할까요? 제나 제로미 이제 7시 45분 오케스트라 연습하러 왔고요. 아, 제가 그래서 첼로 이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서. 너무 크잖아요, 들고 다니기. 지금 패트릭은 더블 베이스거든요? 제로미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낑낑거리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건 문제는 또 제로미가 모르겠어요. 느낌이, 바이올린보다는 첼로가 훨씬 낫대요, 자기는. 그래서 첼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애들 기타를 많이 쳐서, 베이스 기타 뭐 이런 걸좀 배워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밴드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밴드 하자 그러니까 안 한대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오케스트라가 더 좋은가 봐요. 저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좀 이렇게 더 오지 스타일 그런 걸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제로미 같은 경우는 좀 참해요. 젠한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 동양적인 그 정서적인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한국 갔다 와서 그런지. 그래서 되게 남자애 치고 좀 차분한 편이에요. 그래서 호주 친구들은 생각보다 오케스트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별로 재미없어 한다고. 그래서 한텀 정도 이렇게 1년 해보고 안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하고 오늘 일정은 7시 45분 제롬이 드롭하고요. 지금 제나 자고 있으니까 제나한테 말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자기는 잘 거래요. 그래서 7시 45분 드롭하고 이제 제나랑 같이 또 학교 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블랙버스트 먹이고. 오 마이 갓, 너무 좋죠. 블랙버스트 먹이고 데리고 나가서. 오늘 3시, 2시 50분, 3시에 끝나고 제롬이 제나는 테니스 수업이 있어요. 3시에서 4시까지. 그리고
4시 전쯤에 제가 가서 픽업해서 브레이크 댄스가 있어요. 브레이크 댄스는 4시 반에서 5시 반. 그 시간 1시간 전 쇼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애들 중간에 간식을 싸서 갈 거예요. 그리고 전 9시에 또 있네요. 일정이. 다시 일정 설명할게요. 이게 삶이 되게 릴렉스하진 않아요. 외국 삶이. 도시락도 싸야 되고 애들 픽업 드롭 다 해야 되고 중간에 이제 남편이 없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에 가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집안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오퍼도 좀 일도 좀 중간에 해야 되고 이제 7시 45분 수요일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7시 45분 드롭하고 제나 데리고 학교에 9시에 드롭하고 그리고 저는 그 이후 바로 차량 지금 그 이게 에어컨 베이트레이션 뭐라 그랬는데 그 저기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번 주에 가서 차 드롭하고 픽업하는 게 하루 걸렸잖아요. 그걸 하고 제가 그걸 하고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릴 거래요. 이제 그래서 혼다 가서 차를 드롭하고 웬만하면 저는 오늘 거기서 기다릴 거예요. 충전기 가서 동영상 편집하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컴퓨터는 이제 그냥 핸드폰으로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and then 제나를 3시에 애들 테니스 가면 3시에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내령 갔다가 애들 브레이크 댄스 갔다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일정이 끝날 거예요. 내일은 또 제로미가 블랙퍼스트 모임이 있을 거래요. 애들 애기 아빠들 중에 저희 제로미 친구 아빠가 호텔에서 일하시는데 애들 데리고 한가하니까 아침 비수기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호텔 아침 브렉퍼스트 먹여가지고 데리고 나 움직일 거라고. 그래서 제나 제롬이 다 불고 7시 반에 또 행사를 갈 거라네요. 또 가족 행사인가? 그래서 또 애들 내일 아침엔 또 7시 반에 학교를 가니 오케이 너무 좋죠. 그래서 호주 삶의 엄마들의 삶이 남편이 있어도 이렇게 복잡한데 남편이 없어도 복잡하거든요. 없어도 복잡하고 있어도 복잡해요 중간에. 그래서 한국만큼 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은 도시락도 주고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그 학원이나 이런 데서 픽업도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엄마들이 생각보다 되게 패닉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외국에 오는데 막 해서 내가 이 돈을 냈는데 내가 이 돈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 생활 안 해보시고 동남아 좀 갔다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오시면 그렇게 릴렉스하게 있을 순 없어요. 부지런해야지 한국에서 맞춰서 생활이 되는 거지. 그냥 뭐 여기 진짜 현지 애들처럼 이렇게 릴렉스, 현지 애들도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냥 막 어제도 제가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 극장 가서 물 하나 사 먹는데 오브로숍이었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돈으로 한 5,000원 되는 거잖아요. 4,000 얼마 정도 된다고 하면 물 한 병에 그렇게 사 먹고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부지런하게 내가 물 하나 챙기고 뭐 이렇게 안 하면 물가가 되게 비싼 나라예요. 근데 이제 내가 부지런하게 챙기고 뭐 레스토랑도 뭐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간단하게 스테이크하우스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가는데 이런 데 가고 이러면 이제 한국보다 싼 거가 되는 거죠. 한국도 비싼 레스토랑 매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집에 행사 있고 맨날 가자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지내셔야지 여기 물가를 생활비를 맞춰서 진행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일정 조금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